사람이 똑똑하면 그렇죠. 어, 똑똑한 사람이 좀 이거 잘하는 것 같더라고. 내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. 오늘 소울라이크 장르를 누구보다도 사랑하시는 망자 중에 한 분이시죠. 지지님을 모시고 한번 오늘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. 일단 소울라이크라는 장르 그리고 프롬소프트웨어를 이 회사 자체를 이야기를 안 할 수는 없거든요. 그렇죠. 네, 일단은 저희가 뭐 망자 중에 한 분이라고 말씀을 드렸지만은 전작들 그리고 소울라이크 네. 장르에 대한 그런 감상평 뭐 이런 것들을 간략하게 좀 여쭤보면 좋을 것 같아요. 네. 이 소울라이크 사실 굉장히 많이 쓰는 단어인데 이 표현이 좀 애매모호해요. 뭐 어떤 장르라고 보기엔 제가 봤을 땐 조금 무리가 있고 어쨌든 소울 같다 다크 소울 같다라고 보면 될 것 같은데 이게 로그라이크랑 비슷하다 보니까 그렇죠. 다들 그렇게 쓰시는 것 같은데 보통 이제 제가 굳이 이 소울라이크 대해서 어떻게 정의를 하자면은 뭐 공격과 뭐 방어 이런 거를 이제 3인칭 액션 게임 거기다가 뭐 경험치가 좀 소멸할 수 있는 그런 리스크도 존재를 하고요 거기다가 이제 또 세이브 포인트가 굉장히 제한적이고 뭐 적들이 리스폰 되는 등 이런 것들이 사실 어떤 다른 게임들에서 다 보던 것들이고 그렇죠. 예, 이것들이 한 건데 모여가지고 그 특유의 다크한 분위기와 만나면서 다크 소울 같다라는 소울라이크가 나온 건데요. 뭐 말씀드렸던 이런 모든 것들이 소울라이크 프롬소프트 네네. 게임의 장점이자 매력이지 않을까 뭐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. 사실 소울라이크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우리가 굉장히 어려운 난이도를 또 빼놓을 수는 없어요. 그렇죠. 소울라이크 장르 자체가 좀 매니악하다. 기본적으로 진입하기에도 굉장히 어려운 그런 느낌이 좀 많고 특히 이걸 피지컬 게임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분들도 굉장히 많아요. 피지컬 게임은 맞죠. 어느 정도 게임이라고 하면 피지컬이 필요하긴 하지만 그렇죠. 하지만 뭐 리듬 게임이라든지 대전 게임과 비교를 하자면은 그렇게 보기도 좀 어렵지 않나. 네. 사실 이게 피지컬 게임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멘탈 게임이라고 생각하거든요. 그렇죠. 네, 사실 이게 진짜 어려운 거는 그래 한두 번 정도 죽을 수 있어. 네. 제가 살면서 게임을 하면서 욕을 많이 했던 데가 딱 두 번 있는데 하나가 롤이었고 두 번째가 소울 장르였어요. 그럴 수 있죠. 그만큼 재시도를 하는 데 있어서 피로감이 굉장히 큰 장르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거든요.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좋아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자주 계속해서 플레이를 하고 계시는데 네. 그 이유는 어디서 나온다고 봐야 될까요? 이 게임을 계속할 수 있는 원동력은 사실 성취감이죠. 성취감. 네, 이게 어쨌든 그 죽음으로 인한 리스크가 굉장히 큰 편인데 뭐 경험치를 다 날리기도 하고 엄청 먼 길을 걸어온 걸 다시 가야 되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스트레스로 다가오지만 그 스트레스가 쌓여서 이걸 클리어해냈을 때 성취감으로 다시 돌아오기 때문에 사실 이거에 한번 맞들이면 약간 마약 같거든. 자꾸 아프다가 뭔가 몸이 개운해지는 기분이 들어. 아니 뭐 뽕쟁이도 아니고. 아 이게 되게 좀 네. 그 약간 M 성향의 게임인 것 같아요. 그것도 어느 정도 맞긴 맞는 것 같아요. 근데 이게 이렇게 계속 그 시리즈들이 많이 나왔고 작품들이 네네. 많으면서 이게 반복이 되다 보니까 계속 더 센 거, no! 계속 더 어려운 거를 원하게 되는 게 약간 부작용인 것도 맞고. 앞으로 나올 이 엘든링이라든지 뭐 다른 소울 장르 게임들도 아마 이 부분이 굉장히 딜레마가 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이 듭니다. 근데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계속해서 더 센 거, 더 네. 강한 거, 더 높은 난이도를 원하게 된단 말이죠. 네. 그러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새로 입문하시는 분들에게는 굉장히 좀 어려운 일들이 될 것 같아요. 그래서 이 소울라이크 장르를 입문하시기 위한 그렇죠. 그분들에게 해드릴 수 있는 뭐 조언이라든지 소울라이크의 뭐 어떤 이야기라든지 해줄 수 있는 게 있을까요? 일단 아까 말씀해주셨던 것처럼 멘탈 게임이라고 했습니다. 네네. 네, 피지컬 게임보다는 멘탈 쪽이 훨씬 중요하고 그러니까 근성 근성만 있으면 누구나 할 수 있는 게임이 이쪽 장르이고요. 네네. 그러려면 절대로 쫄면 안 됩니다. 쫄면 안 된다. 네, 그러니까 쫄보처럼 이 등장하는 막 적들이 되게 막 기괴하고 그렇죠. 막 크고 무조건 위압감을 주는 그런 보스 캐릭터들이 되게 많은데 쫄지 마시고 어차피 게임인데 한번 죽으면 뭐 또 다시 하면 되지 이런 가벼운 마음으로 임하는 게 그게 되냐고. 그러니까 스트레스를 덜 수 있는 네네. 아주 좋은 조건인 것 같고 그리고 사실 이게 좀 분석도 필요해요. 사람이 똑똑하면 그렇죠. 똑똑한 사람이 좀 이거 잘하는 것 같더라고. 내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이게 좀 적들의 패턴을 분석한다든지 길 찾기 뭐 이런 것들도 그렇죠. 머리가 좀 유리하거든요.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좀 염두에 두면 좋고 사실 엘든링도 이 개발사가 인터뷰에서 공공연하게 밝히길 입문자들을 굉장히 배려를 많이 했다. 아 입문자들을 많이 배려했다. 네 그런 얘기가 있어서 아마 이번 작품으로 입문을 해보시면은 그 전 시리즈에 비해서는 그나마 좀
합리적인 난이도가 되지 않았을까라고 개인적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. 사실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어떤 그 분석력 이런 것들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고, 이 보스가 어떤 패턴을 쓰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해야 되고, 또 그런 것들을 보기 위해서는 어쨌든 간에 유저가 보스와 맞닥뜨려서 전투를 진행을 해야 되잖아요. 그렇죠. 근데 개인적으로 좀 소울라이크 장르를 어려워하는 사람 입장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궁금한 것들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, 사실 전투를 진행하면서 안 보이잖아. 안 보이잖아. 무슨 말인지 알아. 안 보이잖아. 가면은 일단 그래 한번 해보자 하고 들어가서 전투를 치러. 근데 뭐가 어떻게 날아오는지도 모르겠고 두 방 맞으면 죽어 그냥. 그 왜 그런지 알아요? 쫄아서 그래. 쫄아서. 긴장했거든. 긴장해서. 근데 이게 어쨌든 트라이를 하면서 긴장도 풀리고 약간 이게 분노로 바뀝니다. 이 새끼 내가 한번 잡는다. 그러니까 내가 욕한다니까. 그 수준까지 가면 이제 보이기 시작해요. 근데 거기까지 필요한 거는 근성이다.